안녕하십니까, 유진님 여러분. 오늘은 선거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동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선거란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명관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을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를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 공약 알림에 들어가시면 전국의 후보자와 정책 공약을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를 하시기 전에 후보자와 공약과 정책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이란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이나 이행 방법을 명시한 정책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간을 표시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표시한 정책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 생일을 축하합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를 권유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가가호고 선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소 100m 안에서는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100m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보이게 권유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후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어깨띠는 안 됩니다. 유치님 여러분도 같이 선거에 대해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